안녕하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 농촌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건수 과장입니다. 2020년 보내면서 가장 이제 힘들었던 기억은 전남 지역이 7, 8월에 집중호우가 좀 있어가지고 저쪽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례 쪽으로 이제 피해복구 1순 도끼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광경을 제가 태어나면서 처음 봤었고요. 그리고 날씨가 또 덥고 습해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일손 놓기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공통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 요즘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 애들하고 어디 나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 안에만 있는데요. 내년에는 애들하고 놀러도 좀 많이 다니고 제가 또 운동,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 내년에는 정말 제약 없이 운동 좀 원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기적이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게 침체가 됐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뭐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서 기지개를 켜가지고 예년처럼 활발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협도 60주년을 맞이해서 디지털 혁신 100년 농협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초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빠 따라서 농협 들어오고 싶다고 또 했거든요. 40년 뒤인 농협 100년 때 제 아들도 이 자리에 서서 같은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